아이고, 아이고 이 녀석. 아빠. 아, 잘 지냈어? 어디 얼굴 좀 보자. 응? 저야 어딜 가든 잘 지내죠. 아시죠? 어딜 가든 하루면 분위기 완전 접수해버리는 거. 아다 마다 접수 분위기냐? 아예 쥐고 흔들지. 아니, 오자마자 무슨 청소야? 아줌마가 이틀 전에 와서 싹 청소해놓고 갔는데. 근데 아빠. 응. 아빠 여자친구 생겼어요? 여자친구? 아, 네. 제 코 개코인 거 아시죠? 분명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. 어, 틀림없네. 자스민 향. 예, 향수 냄새는 무슨 호레미 냄새만 나는 거야. 여자친구 생기면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시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? 아이, 그럼 그럼. 기억한다, 여소라. 아야, 저, 그래, 저 동아에서 최유산 만났고? 어땠어? 그 친구 멋있지? 최시우 씨요? 멋있긴. 아빠 그 사람이랑 일하기 피곤하겠더라.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더라고요. 피곤하긴 임마. 최이사 그 사람 업계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친구야. 그 사람이 이사예요? 어, 내 또래로 보이던데. 대단한 친구야. 그 이태리 마랑곤인가 뭔가 해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MBA까지 마친 수재 중에 수재라더라. 마랑곤이요? 와, 근데 그런 사람을 탈 픽업하라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에요? 그러시면 안 돼요, 아빠. 하청업체에 그런 사적인 심부름 시키시는 거 갑질이자 횡포라고요. 하청업체? 누가 그래? 야, 그 친구가 그러든? 꼭 그걸 들어야 알아요? 척 보면 척이지. 야, 인석아. 그 친구 형광그룹 기획이사야. 형광의 차기 후계자이기도 하고. 하청업체는 우리 쪽이야, 임마. 근데 그런 사람이 아빠 심부름으로 왜 절 데리러 나온 거예요? 아, 자식이.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땠을래나 몰라. 그 친구 선 보러 나온 건 너 정말 몰랐어? 선이요? 너무해, 아빠. 네가 선 보라면 질색팔색 하니까 그래서 아빠 머리를 좀 썼지. 이번 한 번은 넘어가는데요. 다음부터 그러시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. 자식, 그래도 싫지는 않았던 모양이네. 잘 만나봐, 임마.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사람을 한 세 번은 만나봐야 하는 거야. 됐네요. 제 타입 아니거든요. 타입이 어딨어, 타입이. 나도 씻고 나올 테니까 우리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하자. 연어 샐러드. 오케이? 오케이. 빨리 씻고 나오세요. 인디브랜드 표현 어떡하지? 그거 꼭 가보고 싶었는데. 아, 몰라 몰라 몰라. 이번 한 번만 보고 다시 안 보면 되지 뭐.